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유대인의 명절에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과 같은 이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제 땅끝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구원자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이방인 유대인 말고 또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 말고 순수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온 집이 구원을 받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그런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였어요. 당시 이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자기의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부대의 그런 부대를 이 유대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이제 치안과 이런 모든 폭동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이제 그런 일들을 군인들을 보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의 파병을 나온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때 태양신과 비너스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마 이 고넬료도 태양신 혹은 여신인 비너스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 파병을 나와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란 과연 어떤 분인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이분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서민인 유대인들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제하고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어느 날 이제 제9시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고넬료는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주여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욥바에 누구의 집에 있고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해변가에 있다 이런 것까지 자세히 천사가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순종해서 집안 하인들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고 욥바로 베드로를 이제 그 자기 집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오기 전에 온 집안 식구들을 이 성경에 보면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면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한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임하에서 방언을 하고 그 집에 모인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베풀었다고 여기 나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의 온 집을 구원해 주시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참으로 귀하고 큰 축복이죠.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남편도 나의 자녀들도 부모님도 형제들도 그리고 손주들도 온 집이 여러분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남편은 구원받지 못한, 나는 구원받은 내 부모님은, 자녀들은, 아직도 형제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이래서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집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넬료는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집안에 있는 종들과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과 식손들까지 모든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집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의 온 집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며 어려울 때는 도와주시고 위험 가운데 있을 때는 건져주시고 그 후손에게까지도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 여러분만 구원받지 말고 여러분의 온 집,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들, 친척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온 집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는 건져주시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집을 구원해 주시고 그 집에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하나님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의 기록에 놓았대요. 아멘. 자, 뒤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대요. 그리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아멘.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온 집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고넬료고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내도 구원받아, 자녀들도 구원받아, 종들도 구원받아, 부하들도 구원받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누구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만이 아닌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복, 여러분 우리가 복 가운데 또 놀라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거기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이 가이사랴에 파병 나온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부장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 집을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해 가지고 모든 생명인 것을 다 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 심판, 물로 심판해가지고 멸망시킬 때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도 구원받고 아들들도 구원받고 자부들도 구원받고 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 가정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그때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있었지만 오직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 그 가족만 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왜 여러분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노아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번도 세상에 핏방울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면 방주를 준비하여서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도 자녀들도 다 구원받는, 온 집이 구원받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역사, 민족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온 집을 노아의 집처럼 구원해 주십니다. 고넬료의 집처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집을 축복해 주세요.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 창세기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할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이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며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그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며 존중이 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크게 두 가지로 그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대한 외경심을 갖는다 했대요. 우러러 두려워하고 존중이 있고 사랑한다 했대요. 이 사람은 어떤 것으로 그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 집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 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면요, 이런 축복을 못 받아. 여러분 롯이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간.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 가서 세상에 돈 버는데 또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어떻게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두 사이는 불과 유황으로 타서 죽게 되고 그 아내는 뒤에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무시를 경고하고 뒤를 돌아와도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긴급한 상황,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임한 이 일보 직전인데 그 가운데서 술을 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저 산에 가서 아버지 그 롯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술을 퍼마시고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두 딸들이 맺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자식을 낳게 되고,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모아놨던 모든 그 금은 보화와 좋은 집과 황금 마차와 이런 것들은 다 잿더미로 변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그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롯, 여러분 하나님을 한 사람은 경외함으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인데 온 집을 구원하고 복을 받고 그 후손 천대로 만대로 복을 받게 하지만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롯은 이렇게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을, 세상의 명예를, 권세를 다 얻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너의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 초로 인생인 거예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겠어요? 구원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집을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집을 복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냐?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 자,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을 구원해 주시고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 총독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쳤어요. 이 십자가가 60km가 나가는 그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메고 얼마 로마 군병에 채찍에 맞으시고 군홧발에 채이고 가시멸류관을 쓰고 수많은 그런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다른 말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요. 가다가 몇 걸음 가다 넘어지고 몇 걸음 가다 넘어지고, 그런데 로마 군병이 그러면 채찍으로 또 예수님을 막 때리고 난리를 치는데 이 계속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어서 넘어지니까 그때 딱 보니까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많이 왔어. 근데 아프리카에서 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건장한 청년이 그 있었는데 로마 군병이 가서 그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그 비아 돌로스라고는 슬픔의 길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언덕길을 올라가게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영문도 몰랐어요.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쳤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 예수님을 위해 졌던 억지로 졌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고, 그의 아내도 구원을 받게 됐고, 성경은 보면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주의 종이 됐고, 그의 아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초대교회 믿음의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온 집이 구원받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이 베단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삼남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아마도 부모님 일찍 다 돌아가시고 삼남매가 살면서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놓던 그런 향유인 것,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거기 있던 가룟 유다와 많은 제자들이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칭찬하셨어.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돼서 무덤에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가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그를 기억하시고 그 가족을, 온 집을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가 그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돼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헌신하고 나를 따르는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너희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며,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그리고 전토를 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여러 배를 다른 데서 뭐라 백배를 받고 금생에 백배를 받고 내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군을 얻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위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고 형제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부모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집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집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러면서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렇죠.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해줘. 하나님이 축복해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넬료 한번 보겠어요. 다시 사도행전 10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네, 하나님을 그냥 경외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뭐 했어요? 많이 구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집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대하세요.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백부장 나오지만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백부장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하는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 사람 나오죠? 그 사람도 이제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근데 그 종이 병들을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저가 우리를 위해 해당을 죽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어려운 민족을 도와줬다고 저 사람의 종을 제발 좀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죽어가는 종을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을 고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고 구제하고 도와줬더니 주님이 기억하여 주. 여기도 지금 그랬잖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여, 기억하여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그 집에 전해가고 온 집이 다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나? 이런 좀 그 너무 속상하고 보기에 안 좋고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죠.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의 어떤 표징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안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믿음은 가짜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구원받냐 안 받냐 알 수 있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해.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해서 생명을 옮긴 줄 안다고 했잖아.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 찾는 자는 지금도 사망에 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도와주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자기 민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셔. 아멘. 마태복음, 아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막 그때 싹바느질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는데 막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있잖아요. 이 선한 일을 한 그 다비다를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이거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니까 이 다비다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 그런 어떤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제하고 도울 뻔한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르밧 과부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 옆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그리시네 가에서 떡과 물을 먹다가 이제 그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이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보니까 과부가 나뭇가지를 죽고 있는데 뭐 하려고 물어보니까 이 집에 이제 가루하는 궁합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먹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죽이려고 한대. 네가 그것으로 그렇게 하려니와 먼저 가서 그것으로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가져서 주고 네 자식과 함께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이 여인이 가서 자기 이제 한 끼 양식도 부족한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가서 선대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대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통에 가루가, 그 병에 기름이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집이 뭐였어? 이 여인과 이 아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고 공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항상 어디로 가요?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 중간에 어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그 산에까지 가는데 먼 길인데 너무 하나님의 종이 좀 이렇게 쉬어서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꾸며가지고 거기서 쉬도록 이제 이렇게 했죠. 늘 이제 가다가 거기 와서 쉬고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어느 날 사원 개시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 집에 뭐를 좀 축복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사원이 말합니다. 이 부부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이가 없다고. 그래? 오라고. 그래서 이제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어. 선지자님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권사님들한테 제가 오락해 가지고 70된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권사님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 농담도 잘하신다 막 이러겠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내년 이맘때 할머니한테 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찌 된 일인지 배가 점점 불러와. 그리고 1년 있다 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 아멘. 그 집에 여러분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가 생겨봐요. 얼마나 기쁨이 진짜 넘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정말 이제 소망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를 어떻게 또 살렸어.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 때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 블레셋 땅에 가서 피하 있다가 돌아오라고. 그것도 먼저 어려운 일을 다가올 때 그걸 다 가르쳐줘. 피할 길을 가르쳐줘. 그리고 그 흉년이 끝나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자기 소유를 차지하고 그걸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때 왕과 게하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그 여인이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모든 그동안에 농사지었던 거 이런 거 다 되찾고 되돌려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이 여인이 공개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주의 종들을 선대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그 집을 구원하시고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평양에 예전에 이 유교 나기 전에 산정형 교회라고 있었죠. 일사각오로 유명한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심호하신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냐. 결국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목사직을 파직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 그 이제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일본 순사들이 누가 성도들이 이제 아예 목사직까지 파직을 당했으니까 도와주나 하고 경계가 심해요. 그런데 그 교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만식 그분도 장로님이셨는데 유계준이라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유계준 이 장로님이 팔남이었는데 그런 그 일본 순사의 감시와 이런 것 속에서도 있잖아요. 목사님 감옥에 계신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도와줘요. 정말 모르게 가서 새벽에 밤중에 가서 쌀을 그 앞에다 갖다 놓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 목회자의 가정을 돌봐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유계준 장로님이 팔남매가 있었어. 근데 그 팔남매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 그 아들 가운데 유기천이라고 서울대 총장한 사람도 있고 유기숙이라고 해가지고 국립의료원 원장을 한 적도 있고 8명인데 자녀들이 6명이 의사고 2명이 약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 그 행위와 너희 이름을 위하,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절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집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집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자녀들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해. 여러분이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님이나 그리고 이 후손들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할까요? 아유, 띄워버리네. 좋아요. 같이 읽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집이 구원을 받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집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잖아요. 그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고 자녀들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엄청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하여튼 1년간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진짜로 딱 믿고 나서는 막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이제 이 그때 언제냐면 그때는 제가 엔지니어로 이제 근무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엔지니어인데 뭐냐면 기계가 뭐 그 다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상황판을 보기만 하면 되니까 뭐 지가 뭐 특별한 일 없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근무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뭐 성경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성경을 읽었죠. 뭐 하여튼 일주일에 거의 성경을 한 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사도행전 16장 딱 읽다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온. 아,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어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형님을 구원해 주세요. 누님을 구원해 주세요. 또 동생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사촌들까지 다 기도했어요. 사촌들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온 집이 구원을 해 주신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네, 제가 이번에 어떤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새로 오신 분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신앙의 명문가로 3대 명문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김승규 장로님 그 집을 꼽아요. 예, 유계준 장로님도 꼽고 그런데 이 김승규 장로님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했고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오남 오남 이녀 네 오남 삼녀 네 오남 삼녀인데 근데 김승규 뭐 이제 검사장도 하고 법무장관 국정원장 했죠. 그 형님이 김명규라고 광명에서 국회의원을 몇 번 했어요. 그 형들이 또 뭐냐면 한 사람은 그 순천에 있는 유명한 명문고등학 매상고등학교 교장이었어. 두 형님은 뭐냐면은 대기업의 그런 어떤 회장들이에요. 이 딸들 셋은 전부 다 뭐냐면 권사님들로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 팔남매가 다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이 김승규 장로의 어머니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모이는데 지금은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때 100명이 넘어요. 이렇게 이제 100명씩 돼. 그럼 그 다 순천에 모여.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머니 그 묘소가 있는 그곳에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대. 왜?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쩔 때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는데 새벽 기도 가다가 어느 때는 빙판에 넘어져가지고 다 옷을 버렸대.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고 오늘은 안 가야지 이게 아니라 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옷을 갈아입고 가셔서 그렇게 눈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집을 다 구원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고넬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3시, 6시, 9시,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해요. 저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이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더라고요. 우와, 5번을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이 강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 유교이고 불교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어도 안 믿을 것 같아도 엄마나 믿어,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 집을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이제 한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설교 길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초창기에는 저는 설교 길다는 걸 신경을 안 썼어요. 다 근데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길어요. 진짜요. 제가 이거 다 교회에 성장하게 대해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처럼 옛날에 7부 예배를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한 25분 정도 막 하죠. 왜냐면 7부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지고 막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20분 해도 우리가 한 거 1시간 동안에 다 해. 얼마나 말이 빨라고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길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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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집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네.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시대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 축복의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모든 걸 준비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신도 그 후손도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주신 7가지 축복이 나와요. 그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는데 엄청난 놀라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울래,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원수들을 내가 다 쫓아내고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네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건 구원의 방주이며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백낙준이라는 박사님이에요. 백낙준. 근데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백사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가서 이제 점을 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점을 쳐. 근데 점괘가 잘 나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첩까지도 이제 두 명을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점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떵떵거리고 살아.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한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백사겸 씨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점을 치면은 당신의 자식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있잖아요. 전도지를 딱 코주머니에 꼽아놓고 가버렸어요. 막 뭐 같은 놈 하면서 욕을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잠을 잘 나왔는데
잠이 안 와. 어디? 그 전도자가 했던 소리 있잖아요. 그거에 귀에 들린 거예요.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죽으면 끝인 줄 알아?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의 자식들이 다 저주를 받겠노. 어이, 이 소리가 잠잘라고 하는데 귀에 쟁쟁 들려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 다음날 또 그 소리가 계속 잠만 자려고 하면 들려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아예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면 계속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막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 어떻게 병이 났어.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끙끙 앓고 있다가 자기 아내한테, 여보, 그 호주머니에, 내 호주머니 보면 거기 뭐가 있는데 그거 좀 갖고 와서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전도지를 딱 그 이제 부인이 읽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요, 그 전도지를 읽는데 거기서 회개가 터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 내가 이제 이런 자식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이런 짓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는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야,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랑 성도들이었대. 저 사람이 유명한 점쟁이인지 아는데, 점쟁이가 교회에 나왔다고 막 순순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말을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하면서, 이제는 나는 점을 안 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겠노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는데, 굉장히 다 이제 우리 그 뭐 1910년대 그때니까 어려울 때였죠. 그때 이제 뭐냐면 북한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한 거야. 근데 이 백사겸 씨가 있잖아요. 가서 자기 전답을 싹 다 팔아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건축한 데다 그걸 다 헌신을 한 거예요.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이 다 아예 바쳐버렸대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맥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래서 당신 그러면은 가족이 이 교회에 와서 사찰 집사로 봉사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사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해.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중학교도 갈 수 없는데 이 백낙준, 낙준이를 중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중국으로 갈 때 데리고 와서 거기서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신성고등학교로. 그리고 미국에 자기가 나왔던 그 대학을 보내고요. 나중에 프린스턴을 보내고 나중에 예일대학을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백낙준이 PhD, 철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때는 연희전문대학인데 나중에 세브란스하고 이게 합쳐져서 연세대학이 됐는데 연희전문대학 합장을 하다 연세대학 초대 총장을 하고요. 교육부 장관도 하고요. 얼마나 그렇게 그 집안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인가. 어떻게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백사겸 씨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드리며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이런 엄청난 정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3,000개의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프로젝트,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몸과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 섬김과 수고를 부리지 않아 기억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로 말미암아 자기 온 집이 구원을 받지.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전당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가정 후손을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할 말이 다 많은데 못해요. 너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집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첫째 하나님을 뭐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두 번째, 아니, 기도하는 사람 아니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한 사람? 헌신. 헌신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울 때 도와주고 구제하고 주의 종을 선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 다섯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다 집을 구원해 주세요. 그 집을 복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